오늘은 부활절,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날인데 모든 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축제를 벌리고 잔치를 벌리면서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서시고 부활하시죠.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십니다. 첫째라고 한다면 둘째도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제가 어린이 주일학교 때 오늘 물었어요. 둘째는 누구야?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 그래서 얘기하고 또 누구야? 그랬더니 그러다가 막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부활절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됩니다.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맞지만 안식일은 토요일이 되겠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모든 안식일을 완성하신, 회복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일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매주 주일날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께 온전히 이 완성하신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리고 회복하면서 기념하여 매주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부활의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절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는가? 부활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사라지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더 끝까지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제가 부활절을 여기서 이제 일곱 번을 보냈어요. 일곱 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나누었는데 보니까 마가복음을 안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사복음서를 연결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뒤에 순서도 있기 때문에 짧습니다. 갑자기 끝나고 이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부터 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의 7절 말씀에 예수님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빈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발라드리려고 걸어가면서 걱정을 해요. 그큰 돌을 누가 굴려주지라고 걱정하고 도착했는데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지만 나중에 성경을 종합해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없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거기서 만날 거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하죠, 그죠?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전에 내가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갈 거야라고 얘기했던 것
기억하지 그거를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 라고 전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부활하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거 알지? 그거 전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럼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훗날 보면은 먼저 갈릴리로 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이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달라요. 바로 가셔야 되는데 바로 가시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그런 개념의 약속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갈릴리일까? 이 갈릴리에 대한 그 지역성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지역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함께 보면 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첫 번째로 사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릴리란 곳은 유대인들 땅에서 알려지고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라 고통과 저주와 슬픔의 상징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부를 정도로 분명히 유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으로 여겨질 정도로 저주와 멸시와 아픔과 슬픔과 고난, 가난이 가득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이 사역을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고 모든 사람이 저곳은 끝난 곳이야 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가 먼저 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끌고 갔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이끌고 갈 거야. 너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라고 질문하는 거죠. 너희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안 자들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라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작한 것처럼 나도 그곳에서 시작해야 된다.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곳을 돌아보고 저주와 멸시와 슬픔과 가난과 고난이 창궐한 산소망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시선을 두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장소고 마쳐야 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인생을 이전과 살아간다면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시대였지만 이 제자들은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서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자신의 사역했던 시작점으로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갈릴리가 어떤 곳이며 내가 시작했던 곳에 네가 기꺼이 순종해서 너희 시선을 그곳에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각자 삶이 다르고 각자 누구를 만나는 것도 다를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시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서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멸시와 저주와 가난과 고난의 창궐한 산소망이 없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바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려운 제자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도 이들이 듣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 상태를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여자들도 분명히 가서 보았는데 그냥 천사를 본 거고 예수님은 없더라 이게 다예요. 여자들도 믿음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참여했지만 몰랐어요.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봤대 라고 얘기하는 게 24절 나와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네, 똑같이 갔는데 예수는 보지 못합니다. 진짜 그 말을 듣고 가보니까 가봐서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 두 제자가 엠마로 걸어가면서 이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 못 차리게 되죠. 그래서 그 알아차리지 못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며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야, 이 미련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왜 더디 믿은 자들이야. 이게 뭐냐 하면 선지자들의 말한 것은 구약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왜 자꾸 보고 듣고 여러 가지 따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하느냐.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오셨지 않냐를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에 이미 했잖아. 말씀을 왜 미련한 것으로 더디 믿으면서 그것을 보고 있어라고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의 어떠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이고 나는 나고 분리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증거와 어떤 말씀과 약속으로 온지를 말씀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완성시켰다라는 것을 왜 보고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부활을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와셔가지고 야 내가 지금 잠깐 반짝 없어졌다가 내가 다시 딱 보여줄게 또는 하늘아 어두워져라 어두워졌다 밝아져라 밝아져라 뭐든지 다 가능하세요. 근데 예수님 이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걸어가면서 의심을 많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증거나 방법을 보여주시거나 하지 않고 놀라운 일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세히 말씀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사라지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슬픔을 띠며 낙항하던 두 제자들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이랬다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성경이 깨닫기 시작을 할 때에 성령이 그들의 이성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이해하심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기적이나 이적들이나 증거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바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기적을 일으켜야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못하십니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 때문에 우상에 빠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 또 나타나셔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슬픔과
낙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확신과 뜨겁게 타오르는 사명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또 이 제자들이 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니 말았니 여자들도 와서 얘기하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나타나신 장면은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이때는 꾸짖으십니다. 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서 믿지 못했고 부활을 했다고 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눈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여서 얘들을 어디다가 써야 되나라고 걱정할 정도로 반복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쓰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실까요?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전히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엄청나게 큰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일을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믿음도 없고 말해도 이해 못하고 두려워하고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말해줘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저는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 믿음이 없는 분도 있을 것인데 나의 자신에게 우리가 기대를 건다면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 오늘 말씀처럼 잘 못하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국한이 되어 있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칠 때마다 우리는 혼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는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참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붙드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딱 보고 100가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100가지의 능력으로 한 천 정도의 효과를 봐가지고 쏙 빼먹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없고 쓸만한 능력치가 없으면 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합니다. 능력치로 사람을 뽑고 필요 없으면 자르고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답답하고 연약한 자들 꾸짖으신 다음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홀로 감당하지 않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단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과 교육 과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 끝까지 같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고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내 자신의 능력이 뭐라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또 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은 바로 나를 바로 좌절할 수 없게 하고 실망할 수 없게 합니다. 각자의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자신의 모습과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의 결과는 사망이고 어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들이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약속을 완성해 가셨고 또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합시다.